날씨가 오늘 너무 좋네요. 예, 바람이 조금 불긴 하는데 오늘은 물건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런 부동산 유튜버들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생명입니다. 아, 이거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동부권 전문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대섬 앞에 있습니다. 예, 웬 섬 앞이냐고요? 예, 여기가 이제 올레 18코스가 물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좀 특이한 지형인데 함덕해수욕장에서 약 5분 거리에 신촌리와 조천리 마을 안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형이 워낙 또 특이하다 보니까 요 연못 바로 이제 2차선에 붙어서 나온 매물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매물인데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전면의 폭이 왕복 지금 2차선 일주도로에 35m가 물려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12m 곱하기 3대 가까운 넓게 지금 포진이 돼 있고 뒤쪽으로도 이제 언덕지면서 경관이 영구조망권이기 때문에 마을 안에 지금 일반 비영구조망권이 200에서 250만원 사이에 제가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평당 한 320만원 책정돼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평수가 뭐 이게 2000평 3000평 하는 게 아니고 400평 미만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서울도 솔직히 한강뷰의 아파트와 뒤쪽에 뷰가 안 나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이게 앞으로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임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토지들은 솔직히 건축허가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경사도가 25%가 넘어가면 건축 인허가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5층까지 지하 1층에 지상 4층까지 지금 인허가가 받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셔도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오수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리고 제주도 건축 조례상 이 모든 게 다 검토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싸다고 싶어서 경관 좋은데 투자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거, 영구조망권 토지는 앞으로 일반 비영구조망권 토지에 비해서 아마 가격이 더 많이
뭐 두 배, 세 배, 네 배 이상 또 차이 날 겁니다. 이미 그런 토지들도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신촌 요 바다 앞에 예전에 저희 매물 올린 것 중에 평당 거의 한 670만 원 정도 제가 거래를 시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거의 반값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6월 달부터 지금 세법 개정이 있는데 기존에 지금 1년 미만의 이제 토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 안에 단타 치면은 70%입니다. 양도세가.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원래는 일반 세율인데 지금 60%죠. 예, 거의 뭐 사고 팔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돈이 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한번 think about 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제 뒤로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시내버스가 여기서 공항까지 바로 가는 시내버스고 택시 타고 오시면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들어가실 정도로 시내랑 접근성도 가깝습니다. 직선 거리가 한 14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 일주도로에서 지금 물이 바로 이제 돌 던지면 물에 들어가는데 요 앞에는 이제 신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절대 보존지역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생 바뀌지 않는 그런 조망을 요 위에서 아주 서라운드 뷰로 보시겠다 요런 분들한테 정말 최적인 것 같아요. 뭐 업종은 다 들어가죠. 여기가 지금 현재 20세대, 그러니까 1층에는 카페랑 레스토랑, 그리고 위에는 숙박시설로 인허가 가득한 상태거든요. 현재 요 왕복 2차선에 지금 자전거 도로까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물려 있는 게 35m입니다 35m면 관광버스가 12m니까 버스 3대가 지금 물려 있는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을 배치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면이 되겠죠. 호수면 호수고 바다면 바다고 연못이면 연못인데 이 세 개가 뭔가 결합된 느낌입니다. 제가 있는 지금 좌측, 여기가 이제 원래 18코스인데 왼쪽에는 바다고 오른쪽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이 있죠. 지금 저 청둥우리입니까? 날아다니는 거. 그 왼편에는 그 두루미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건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3D 뷰가 가능합니다. 평면 뷰랑 언덕에서 보이는 뷰가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컨셉을 잡고 커피숍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설계대로 위에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같이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토지를 구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근데 토지는 한정적이고 생산을 할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목 있는 미래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권 전문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